언니랑 언니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우리 이반은 정말 힙합의 걸크러쉬 그냥 뭐 다 짱 먹었죠. 아, 언니도 뭐. 약간 디바가 조금 약간 센 느낌이었어요. 언니가 볼 때. 최고지. 넘버 원이지. 그냥 대한민국의 획을 그었고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도 오토바이 안 타고 다녔어. 아, 선배님 그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아, 뭐 할리도 타고 면허를 이제 최초로 이제 여자 연예인으로.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오늘 사실 내가 바이크를 타고 올려다가 아, 진짜? 다리랑 이런 데가 좀 부상이 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아마 바이크 타고 오지 않을까. 오, 진짜? 야. 누구지?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아. 나만 남자 화장하고 왔어? 어디 갔어, 얘네? 너무 좋아. 어머, 카메라 되게 많다. 깜짝 놀랐어.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와, 좀 즐기세요. 진짜. 카메라 좀 즐기시고. 즐겨, 즐겨, 언니. 왼쪽이 샷이 좋으니까, 왼쪽이. 우리 언니, 선배님 왼쪽으로 찍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춘자 씨는 원래 그러면 바이크를 타고 다녔어요, 평상시에? 네, 취미로 타고 그 현정 씨도 원래 많이 아, 바이크 그러니까. 타잖아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우, 이거 왜? 야, 불 쉬어! 야, 불 쉬어! 막내야! 아, 네, 죄송합니다. 나무 좀 떼갖고 와. 좋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알겠습니다. 이비야, 정신 차리자, 우리. 열심히 하자, 자, 열심히 하자. 이거 너무 덧할 텐데? 근데 우리 더, 이거 더 덮어놓으면 어때요? 야! 야, 연기 덧하자!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빠랑 똑바로! 야!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야, 정신 차려, 좋아! 좋아! 야, 정신 차려! 네. 아이고, 좋아야! 네? 좋아야! 차라리 거야? 따뜻한 커피를 좀 대접하는 걸로 하자. 아, 네, 언니. 제가 커피 내보겠습니다. 좋아야, 웰컴티, 웰컴티. 휴지 없나, 휴지? 마른 휴지요? 휴지? 휴지? 자, 휴지. 좋아요, 휴지. 휴지, 괜찮다. 야, 휴지 어딨어? 휴지 어디 있어, 우리 언니들. 어, 나 휴지 여기 다 썼다. 휴지 없어? 네, 제작진. 잠시만요. 여기. 봐봐. 야, 씨. 봐봐. 제가 시작하자. 야, 좋아요. 야, 언니들 휴지. 키친타월이라도 어떡해. 어, 그거라도 좀. 주시고. 우리 언니들. 아, 언니들. 아, 언니들 휴지 없습니다. 얘들아, 서둘러라. 언니들 필요하고 빨리빨리. 우리 나를 생각 네. 이런 게 아닌데. 네. 언니들 지금 인내심 테스트니 서둘러라. 네. 야, 초아야, 빨리 커피 좀 내와. 네, 가겠습니다. 언니 기다리셔. 아, 죄송합니다. 어, 서둘러, 빨리. 죄송합니다. 초아야. 야, 서둘러. 빨리. 언니들 추워. 지금 몸 녹이시게 뜨뜻한 거 커피 한잔 타와, 빨리. 아니, 세상에. 우리 초아도 아이돌 세계에서는. 어? 원로예요. 거의 원로 같은데. 여기 언니가 꼬맹이가 됐네. 여기에서 막내가 됐어요. 이게 너무 아니요. 아침부터 미용실 다녀온 거 아니니? 아, 그래. 야, 속눈썹 대. 속눈썹 대, 빨리. 언니 진짜 일어나셔, 지금. 일어나셔. 아니, 우리 근데 얘기해주세요. 언니 그 데뷔된 거. 우리 데뷔했을 때 몇 년도에 데뷔하셨는지.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또 춘자 말고 그러니까 그 있어 뭐 누리안이라고 있는데 그거 하고 그냥 언더그라운드 활동하다가 아니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춘자 언니가 딱 데뷔했을 때 신인 느낌이 아니었어. 이 언니 너무 즐기는 거 있어. 어, 저 언니는 어디서 나타난 사람? 나는 저런 또라이가 다 있나 했어. 맞아 맞아 맞아. 저런 또라이가 그래서 다 막 있어. 머리도 다 그때 막 거의 막살이었지. 아 그때 아 걸크러쉬 느낌이 처음이었던 거죠. 원조 걸크러쉬라는 단어가 저한테 이제 먼저 쓰여졌던 거죠. 현정 씨나 뭐 다 이렇게 파워풀한 소찬현이나 이런 분들은 센 언니 뭐 이렇게 뭐
가창력, 폭발 가창력 이렇게 단어를 썼고 제가 나온 다음부터는 원조모 걸크러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때 당시에 정말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매니저가 한 6명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는 막 그치. PR 매니저, 뭐 방송 매니저, 뭐 라디오 매니저, 라디오 매니저 다뭐 신문사, 어 그리고 뽀찌 매니저. 뽀찌 매니저는 뭐죠? 없어. 아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해도 돼? 클럽 행사. 그러니까 행사인데 클럽. 나이트 클럽, 클럽 행사. 클럽. 뽀찌 매니저라고 아니? 뽀메 뽀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한 10% 떼주고 뭐 홍보 이런 거 도와주고 뽀찌 떼주고 이런 거. 얘들아 언니 근데, 얘기하잖아. 아니, 아! 죄송하지만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우리 초아는 뽀찌 매니저가 뭔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나이트를 굉장히 많이 뛰었고 군부대 의무가 많이 갔죠. 네. 아이디 보면 난 짜증나. 왜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야 인사해 사과해.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난잡아. 근데 그때 군부대 가면 아이비 뭐 서인영 솔로 가수도 난리 났어. 맞아. 난리 났지. 우리의 천사 요정 뭐 아이비 오 이래요. 근데 춘자가 그 다음이야. 안녕하세요 나가면 춘자 장병님 뭐 장군님 장군 함성 소리가 춘자는 어떻게 됐냐면 남자는가로 여자는 새로. 근데 그게 군부대 위문공연 가면은 다 내가 맨날 아이비 뒤야. 아 그 좀 그랬겠다 타이밍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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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런 캐릭터 했었어요? 요즘 많이 좀 풀어졌어요. 입이도 많이 풀어졌어요 이제. 어머니 이렇게 이 친구들이 곧 40이라. 아, 난 여기 네. 나오기 전에 막 그 음악 검색을 막 하다가 아하를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 아. 딱 사운드를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야한 거야. 아. 섹시하죠 진짜. 우리 입이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조나타운이 야하잖아. 지금 궁금한 게 연예인 좀 요즘 셀럽들 가방에 뭐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한 거 이거 보는 거 유행이니까 요즘에 유행이야. 왓츠 인 마이 백 한번 실제로 그렇지. 우리 언니들은 가방에 뭘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한 거.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우리 진이 언니 가방 뭐 갖고 다니는지 궁금해. 원조 패셔니스타잖아. 맞아. 아니 궁금해. 진짜 배울 게 없어요. 자 진이의 가방. 자 우선 휴대폰. 아, 또 이게 깜찍하게 또 이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좀 센스 있다. 귀여워. 또 뭐 명품 브랜드 또 선글라스. 이거 한번 언니 써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진짜 SNS 보면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일세가 써주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뻐서. 제가 알기로는요. 이 안경을 사기 위해서 엄청 수소문했는데 국내에 딱 하나 있는 거를 제가 사러 갖고 왔지. 아 이거 약간 리미티드 같은 건가 봐요. 리미티드. 그게 우리나라 브랜드랑 외국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한 건데. 아 역시 이비가 패션 또 전문 아니까. 없어. 진짜. 못 구해. 못 구해. 콜라보 제품이구나. 콜라보. 오. 언니 잘 어울려. 언니 잘 어울려. 열심히 했습니다. 예쁘다. 우와, 역시 좋은 건 다르다. 이비야. 이비야 좋은 건 다르다. 못 구해. 나 너무 사고 우와. 싶었다고. 어. 치카. 또 우리가 또 구강 관리. 구강청결. 네, 여기. 아, 예쁘다. 치약 치수도 야, 예뻐요. 이것도 예쁘다. 언니 가방 한번 줘봐요. 내가 이제 볼게. 저기 뭐 이제 딱 좀 포인트. 제가 너무, 네. 너무 다 꺼내는 것 같죠? 네, 다 꺼내지 말고 좀 포인트만 딱. 치실. 아,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성향이 보이는 게 아기자기함. 그리고 예쁜 거 좋아하고 패셔너블하고 그러니까 언니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중에서 입이랑 되게 잘 맞을 스타일이에요, 언니.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네. 저 가방도 디바의 이민경 언니가 디자인하신 가방.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 현정 언니 거 한번 볼까? 현정 언니 거 궁금했어요. 현정 언니. 나는 가방이 네.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커. 많이 들고 다녀. 저 언니 저 한번. 나 이거 메고 싶다. 자, 우리 가방에서 봅시다. 우리 김현정 씨는 일단 제가 보니까 샤넬 마니아예요. 본인이 이제 샤넬에서 초대받은 첫 번째 1호 예, 게스트다 보니까 쫙 보면은 어머 언니. 정리 좀 해요! 이게 뭡니까, 김현정 씨? 내 서랍장 보는 줄. 다 너무 신기해. 내 서랍장인 줄 알았어요. 야, 언니! 이거 이건 왜 갖고 다녀요? 저 뭐예요? 풍선 왜 갖고 다녀? 풍선 그 노래 연습할 때 이 단전이나 힘 줘야 될 때 그때 복식호흡이 좋아서 저거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10개? 늘 불어요? 네. 저 배워야 돼, 우리. 진짜. 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언니 진짜 뭐가 없어요. 아이라인 없고 색조 없고 언니 현금 없어요? 현금도 없고 그냥 이게 다예요. 아니 근데 언니 진짜 잘 안 꾸며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꾸미냐면 한번 옷을 입으면 다음 날은 다다음 날 똑같아?
옷을 고르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같은 메이커 옷을 여러 개를 해서 그걸 맨날 입고 다녀요. 그래서 거의 스티브 잡스인데. 아, 진짜 그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언니 그럼 큰 욕심 없어요? 그럼 나 이거 줘요. 나 장화. 아니 진짜로 드리고 싶은데 네. 저 제품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비슷한 더 갖고 것도 안 나와요.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네. 아니 백팩이라서. 그래. 귀엽다. 갖고 싶다고 하는 것도 참 용기. 그래요. 와 저 언니 일부러 썼어. 미안. 젤리. 미안합니다. 아니 그 상황인데 네. 뭐 놓치. 거기 초콜릿 떨어졌어. 초콜릿. 아 초콜릿. 자 우리 저, 대신 저 초콜릿을 줄게요. 그래요. 초콜릿 콜. 고맙습니다. 나 초콜릿 좋아해. 우리 딸 갖다 줘야겠다. 미안하네. 네. 아니 괜찮아요. 싱거워질 것 같아. 근데 언제 커피 먹을 수 있어? 커피 이게 예, 드립은 약간 좀 오래 걸려서 이제 언니들 오우 땡큐 여기 아니 우리 춘자 씨 가방 제일 사실은 내가 춘자 제 얘기를 해 너무 궁금했어 언니 제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딱 훑어보면 잠깐만요 야 이때가 더 이뻐! 아니 그리고 여기에도 있는 것도 조정 면허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정이요? 배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예뻐가지고 자 이거 가열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오 이뻐 아니 춘자 씨가 사실 어찌 보면 그렇지. 약간 이렇게 패션으로 했을 때 눈이 되게 크고 얼굴 되게 예쁜 얼굴이에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예쁘신 얼굴이에요 제가 사실 십몇 년 전에 언니를 제가 한강 수영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나 뭐 그냥 가슴 피고 다닐 때였어 그거 그때는 내가 수영장에서 가슴 좀 피웠어 비키니만 입고 있었어 비키니? 아, 네. 아 몸매 장난 진짜 아니야 진짜 맞아 우리 뒤돌으면 끈풀었다 이렇게 맞아 뒤에 태운다고 한강에서 누우면 그렇게 뒤에 끈을 풀었어 뒤에 끈자고 만나려고 그때 팬미 유행이었잖아 맞아요 한강에서 아니 근데 아니 하나 발견했어. 뭐야? 와 메이커 향수는 남자 향수. 남자야? 온몸 남자. 나는 온몸. 저는 달짝지근한 여자 향수가 막 샤. 남자 냄새다. 나 맡아. 남자야. 나 맡아볼래. 그게 아니죠. 와 얘도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해병대야. 두바이. 와 근데 난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어떻게 수습하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근데 너 혼자 다녀? 남친구 없어? 솔직히 말해 남자친구랑 가본 적 없다면 너 거짓말이잖아 아니 즐거운 상상 채널 S